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추억이 있잖아요. 이 아카시 나무의 꽃을 먹었던 추억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등하교시에 이거 피었을 때 아주 많이 먹었었거든요. 향기도 너무 좋고 맛도 좋잖아요. 자, 오늘은 아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아카시 하고 있잖아요. 아카시 나무가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아카시 나무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뭐 작은 거지만 아카시 나무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카시 나무에서는 이 꽃을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출혈증에 사용해요. 지혈제라는 뜻이죠. 같이 알아두어야 할 약초도 있으니까 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카시 나무의 꽃이 맛이 어떻다고요? 단맛이죠. 여러분, 단맛이면 어떤 경우든지 보약에 속합니다. 이 단맛이 난다는 것은 뭐 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초, 아카시 꽃을 비롯해서요, 어떤 약초든지 단맛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보약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아카시 꽃이 출혈을 먹게 하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자궁 출혈, 대변 출혈, 폐에서 나타나는 출혈 등등의 출혈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카시 꽃이 적합한 사람들은 몸 상태가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허약한 사람들에게 출혈이 나타나는 그 경우에 이 아카시 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채널A MC를 본 적이 있어요. 신대동여지도라는 프로였는데요. 그 MC 볼 때 저기 경상도 어디 지방 가니까 아카시 꽃으로 장아찌를 담은 거예요. 아, 제가 사실은 저는 남자라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고 좀 되게 놀랐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장아찌 담그시는 거? 아세요, 사모님? 네. 장아찌 담궈 보셨어요? 네. 아, 역시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장아찌를 담그면 장점이 뭐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쵸? 아카시 꽃이 피는 시기가 딱 5월이잖아요. 네, 맛있어요. 그런데 이 장아찌를 담궈 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관을 하면서 드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여기저기 이제 출혈이 나타난다 했을 때 드시기도 하지만, 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아카시 나무는요, 콩가식물입니다, 여러분. 이 콩가식물의 특징이 잎이 이 콩 모양 아시죠? 콩잎.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콩가식물들이 보통 그런 형식인데, 이 콩가식물들이 보통은 해독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 나무의 꽃도 역시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인들은요, 항상 해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각종 공해에, 좀 안 좋은 음식에 등등. 스트레스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몸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아카시 꽃도 해독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5월달에, 이 5월달 지나가기 전에 채취해 놓으셨다가 아마도 남부지방은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저쪽 이제 강원도나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직 개화가 안 된 상태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따가지고 뭐 직접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장아찌를 담그셔도 되고. 이것도 뭘 해 먹던데? 뭐 튀겨서 먹지 않나요? 예. 또 있나요? 튀겨서 먹는 거 말고? 엑기스. 엑기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연중 드시. 네, 맛있어요. 맛있죠? 엑기스가 맛있어요? 술. 저는 술은 추천하지는 않는데, 항상 술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해독작용,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향기 너무 좋다. 예, 저는 다음 약초 소개하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나겠습니다. 우리 약초 방송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좋은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